귀가 더 때려주세요. 보는 재미가 있다.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대구에서 온 박태환이라고 합니다. 소개팅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? 중학교 때 이후로는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. 오늘 해볼 소개팅은 벽에 낀 소개팅을 준비했습니다. 근데 사실 듣고 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. 여자를 보실 때 기태도 중요하십니까? 저는 허리를 더 보는 것 같습니다. 사연이 어떻게 되셨어요? 피부가 좀 하얘셨으면 좋겠고 크신 편을 좋아합니다. 큐티 섹시 청소년 중에 누구잖아요? 큐티? 아예 섹시. 연애를 못한 지 거의 한 2년 정도가 되는데 오늘 좀 2년이 된다면 끝나고 밥이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하나, 둘, 셋! 누구한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전 뽑아준 누나예요. 뽑아줘? 뽑아주는. 혹시 닉네임을 그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? 제가 좀 잘 뽑거든요. 뭘 잘 뽑으세요? 좀 돈을 잘 뽑아가지고. 아, 이번에 혹시 담요 한번 들춰봐도 될까요? 네, 들춰보세요. 네. 감사해요? 아니. 여자 볼 때 미드랑 골반 둘 중에 뭘 좀 더 보세요? 골반을 더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제 골반 어떤 것 같아요? 감사하다고? 아니요. 뭐라는 거야? 그러면 제 엉덩이도 한번 때려보실래요? 그런 취향이셨구나. 알겠습니다. 제 엉덩이 때린 느낌이 어때요? 아직 좀 제대로 안 때려본 것 같아가지고 혹시 뭐 다시 한번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숨막히는 뒤태 웰시코기 2번입니다. 2번이 혹시 담요 한번 들춰봐도 될까요? 부끄러우니까 혼자 몰래 봐주세요. 아, 네 알겠습니다. 아니, 짜고 있어. 들춰보니까 어떠셨나요? 왜 아무것도 안 입고 계시지?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. 감사합니다. 빵빙이 어땠나요? 한 번 더 봐도 되나요? 아니 장난이고. 아 뭐야, 나 준비하고 있었는데. 아니 장난이고. 제 엉덩이 살짝 때려주세요. 더 세게요. 네? 안녕하세요. 저는 엉덩이 40인치입니다. 몇 센치요? 40인치요. 혹시 40인치는 큰 건가요? 아니 그게 제가 인치를 몰라가지고.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? 네. 자세히 봐주세요. 잠깐 옷 좀 보겠습니다. 아 덥다. 외관상으로 세 개 엉덩이 중에서 제가 몇 등인 것 같아요? 2등인 것 같습니다. 2등이요? 네. 제 엉덩이도 얼른 때려주세요. 너무 살살인데? 이제 순위가 좀 바뀔 수 있나요? 아니요. 1번님부터 대화를 나눠볼까요? 혹시 1번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말랑콩떡 같은 지켜주고 싶은 남자. 약한 남자? 아니요. 저는 좀 말랑콩떡한가요? 완전 콩떡떡인데요. 혹시 취향 같은 게 있으신가요? 엉덩이 잘 때려주는 남자 좋아해요. 아까 잘 때렸나요? 너무 살살해서 잘 모르겠어요. 저 원래는 제일 자신 있는 신체 부위가 따로 있으신가요? 제가 아까 또 잘 뽑는다 했으니까 저는 할 때 제일 자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좋습니다. 혹시 연애할 때 여자친구랑 같이 야동 보는 편인가요? 여자친구랑 같이요? 네, 같이요. 아니요, 같이는 본 적이 없어요. 같이 보고 싶나요?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저도 한번 같이 봐보고 싶어요. 성욕이 강한 편이 좋으신지, 약한 사람이 좋은지.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좀 있으신가요? 조금 있어요? 있는 것 같아요. 있어요? 실망하지 마. 머리 아파. 앞이랑 뒤 중에서 뭐가 더 좋으세요? 앞이에요. 저는 앞을 좋아해요. 나는 뒤가 더 쩌는데. 더우신가요? 제 상상력이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. 네, 아니. 남자분은 세 분 중 마음에 드는 두 분만 구멍에서 빼주시면 됩니다. 잔인하다. 저 손 닦고 있어요, 지금. 눈 좀 감아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무섭다, 진짜.
벽에서 저를 빼주신 이유가 뭔가요? 제일 재밌었다? 보는 재미가 있다? 어딜 보는 재미가? 많이가 아니라 조금 혹한 것 같아요. 끝? 나 힘의 컷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. 어, 처음 이제 자세히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. 오늘 저... 방금 봤는데? 자세히 좀 봐주시면 안 돼요? 이렇게 다 꼼꼼하게. 아니 오늘 오빠 보려고 목걸이도 하고 왔는데 어때? 의상 어? 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의상이야. 내가 입어서 좋은 거야? 어, 그치 되게 잘 어울리지. 어, 잘 어울려. 근데 매력 어필을 해준다고 했는데 준비한 게 따로 있나요? 혹시 뭐 기대하세요? 네? 아, 아무것도 기대 안 했어요. 춤 한번 준비했는데 제로투라고 알지? 아, 나 그거 좀 좋아하는데. 제로투 봤는데 어때? 약간 아빠 미소가 나왔다고 해야 되나? 되게 좀 귀여운 매력이 좀 큰 것 같아. 섹시한 버전은 오빠한테만 보여줄게. 카메라 잠깐 끄시네. 방금 어떠셨어요? 남자들 많이 울리셨겠네요.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좀 자꾸 데이고 막 이러니까. 최종 결정은 편히 해볼까요? 심심하지 않게 해줄게. 난 오빠 믿어. 가디건 벗겨주기로 한 거 잊지 마. 진짜로 경험해보지 못한 좀 새로운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. 최종 한 번을 선택해볼까요? 어, 지금 바로요? 네. 보는 재미가 있다? 섹시한 버전은 오빠한테만 보여줄게. 어머님 하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혹시 진짜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? 민수정이라고 해요. 촬영 이거 끝나고 어디 가세요? 가디건 벗으러 갈래요? 네? 가디건이요? 아 근데 저도 좀 덥긴 했었어가지고. 시원한 데 갈까요? 네, 좋아요. 제가 여자친구라 생각하고 애칭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? 고기야. 어디 보고? 고기야. 어디 보는? 고기야. 어, 자기야 왜? 나 불렀어? 아니 안 불렀다.